근데 얘는 훨씬 조명을 키니까 이 눈에 지금 비치는 거 있죠? 조명 비치는 거. 이게 좀 이쁘다고 해야 되나? 뭔가 눈이 또렷해 보이죠? 만화 같은... 안녕하세요. 난쟁 여러분 반갑습니다. 눈쟁입니다.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. 엘가토의 페이스캠이라는 웹캠이죠. 웹캠 중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웹캠이 아닐까 싶은데 그 정도로 굉장히 좋은 친구입니다. 그런데 이 웹캠에는 단점이 있습니다. 가격이 279,000원으로 웹캠 중에서는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. 물론 이 웹캠 수준의 화질이 나오는 웹캠을 사려면 기본적으로 한 20만원 정도는 다 줘야 되긴 하지만 20만원 후반대잖아요.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비쌉니다. 근데 이제 이 웹캠보다 좋은 카메라를 장착을 하려면은 미러리스나 DSLR 이런 카메라 종류로 가야 더 좋은 화질로 세팅이 가능한데 그 친구들은 다 비싸요. 보통 이제 제가 세팅을 해주는 조명 제외하고 카메라 관련 자재들만 했을 때도 적게 잡아도 120? 한 그 정도 들어갑니다. 그러면 얘 위로 가려면 가격을 4배, 5배나 더 줘야 되니까 아 그래도 웹캠 중에서 제일 좋은 걸 하려면은 엘가토 페이스캠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. 왜냐면 웹캠인데 이런 카메라처럼 세팅도 할 수 있고 그냥 USB만 또 꼽아서 사용하면 되는 굉장히 편리한 제품이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거 말고 혹시라도 아 나는 웹캠은 좀 그렇고 그래도 카메라로 한번 세팅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엘가토 페이스캠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 미러리스 카메라 셋업을 오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성품은 생각보다 별거 없습니다. 카메라 바디는 소니의 알파5100입니다. 가격이 얼마다? 일단 신품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요. 중고로만 구하실 수 있는데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이런 데서 제품을 구하시면 이 번들 렌즈 있죠? 1650 이 렌즈를 포함을 해서 20만원 아래에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. 생각보다 20만원 아래 파는 사람이 많아요. 거의 시세가 한 그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렌즈를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. F3.5를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최소 24에서 75mm까지 당길 수 있는. 근데 만일에 추가로 렌즈를 더 구하신다고 하시면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소니 팬케이크 렌즈인데 16mm에 F2.8짜리 두 스탑 더 높은 그런 친구입니다. 그러니까 아웃포커싱도 좀 더 넣을 수 있고 아무래도 번들 렌즈보다는 그래도 팬케이크이긴 하지만 단렌즈이기 때문에 화질이 조금이나마 더 나을 거예요. 이 친구도 16mm면은 24mm 화각을 가진 친구죠.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시면은 대략 8만원 정도에 좀 많이 구하실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것만 구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. 더미 배터리 세트를 구해야 됩니다. 서드파티 제품으로 구하시면 되고 가격이 이게 27,000원? 그 정도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캡처보드를 구해야 되는데 초저가형 캡처보드를 제가 여러 개를 사서 테스트를 이미 끝냈습니다. 가장 괜찮다고 결론을 낼 친구가 바로 이 친구입니다. 코시의 CB3518R0라는 그런 캡처보드입니다. 가격은 15,000원. 제가 왜 이 친구를 그 저가형 캡처보드들 중에서 가장 괜찮다고 골랐냐면 이 종류마다 색톤이라든지 선예도라든지 이런 느낌이 다 달라요. 근데 제가 써봤을 때는 얘가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색톤이 좀 너무 더럽지 않고 피부톤을 상대적으로 이쁘게 표현을 해줄 수 있는 처리 방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얘를 선택을 했습니다. 이제 HDMI! HDMI2 마이크로 HDMI를 사셔야 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케이블 단일로 사는 건 추천은 안 드리는데 가격을 싸게 할 거면 통짜로 된 케이블을 사시는 게 낫고 이 포트가 생각보다 잘 부서지거든요, 마이크로 HDMI가. 그래서 유지 보수를 위해서라면 그냥 HDMI 케이블을 하나 사시고 거기에 마이크로 HDMI2 HDMI 젠더를 구하셔서 사시면 됩니다. 제가 그 영상 설명에다가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전부 다 달아둘게요. 이제 스탠드가 있어야죠. 이 제품은 울란지의 비짐 LS01이라는 제품이에요. 가격은 22,000원. 엘가토의 마스터 마운트랑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는데 걔는 79,000원입니다. 얘가 50mm까지인가? 책상 이거는 장착이 가능하고 엘가토 마스터 마운트는 60mm까지 굉장히 넓은 책상에도 쓸 수 있습니다. 나머지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전 둘 다 써본 입장에서 비슷해요. 브레드 부분은 근데 엘가토께 확실히 나은 부분이 위쪽 부분이 얘는 이렇게 빠지거든요. 얘를 돌려가지고 카메라 같은 걸 장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. 왜냐면 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 카메라를 잡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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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착이 안 됩니다. 엘가토는 이게 일체형으로 돼 있거든요. 볼이랑 위에 부분이 헤드가 이렇게 해서 일체형을 장착할 수 있는데 얘는 이렇게 돌리면 이 헤드가 빠집니다. 이렇게 고정된 상태에서 카메라를 이렇게 돌려서 장착을 해야 된다는 거. 처음 장착할 때 그 부분이 조금 귀찮다는 점 빼고는 나머지 부분은 충분히 좋습니다. 그리고 얘는 장점이 최소 높이 자체가
좀 낮습니다. 엘가토 거 같은 경우는 L 버전하고 S 버전인데 S 버전 최소 높이가 낮은데 L 버전 최소 높이가 좀 높거든요. 너무 위에서 보는 듯한 사각인데 얘는 최소 높이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낮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앵글을 조금 더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눈높이 살짝 위나 눈높이 맞는 구간을 해야 조금 더 이쁘거든요. 그래서 전체 총 가격을 만일에 중고로 산다고 했을 때 20만, 22만 5천원, 25만 5천원, 27만원, 그래서 28만원 얘랑 가격이 똑같다.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런 발렌즈를 구매를 한다면 5에서 8만원 정도 더 가격이 추가된다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거랑 제가 둘 다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조명이 필요합니다. 카페에 올려놓은 걸 보면은 조명 추천에 아무리 저렴한 걸 구매를 하더라도 한 8만원 스탠드 제외하고 조명만 8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조명들은 얘랑 조명 둘 다 합해서 8만원입니다. 얘 27,000원인가 그렇고 얘가 54,000원인가? 그렇게 합니다. 근데 얘도 단점이 있기는 한데 색온도랑 밝기 조절 다 되거든요. 전환이 느리다는 단점 좀 느리게 돼요. 이게 확 바꾸고 나서 기다리면 막 3초 정도 텀으로 스무스하게 바뀌는데 그 빼고는 솔직히 말해서 큰 단점은 없다. 밝기가 어두운 건 애초에 싼 거니까 그런 거고 얘들 둘이는 전원을 뺐다 꽂으면 세팅이 저장이 안 돼 있습니다. 세팅을 새로 해야 돼요. 그래서 전원을 내리는 건 안 되고 껐다 켤 때는 무조건 이 전원 버튼을 이용해서 껐다 켜는 것만 하면 됩니다. 일단은 이 조명들만 이용을 해서 오늘 세팅을 할 거예요. 제가 오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알파 5100의 번들 렌즈입니다. 이거는 생짜 세팅이 아닙니다. 생짜 세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아무것도 안 건든 근데 카메라에서 ISO를 높이면 이런 느낌이 절대 안 나거든요. 저는 이제 제가 럿을 조금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살짝 튜닝을 조금 했습니다. 번들 렌즈 치고는 낫데디. 여기다가 이제 피부 보정 프로그램을 쓴다면은 훨씬 더 나은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겠죠. 그럼 이제 웹캠을 가보도록 합시다. 짜잔. 아 근데 웹캠이 오히려 조명을 안 치고 세팅을 하면 더 이쁘게 나오더라고요. 카메라 기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명 세팅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씩 다 달리해야 됩니다. 웹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명이 좀 없는 환경이어야 훨씬 더 나은 결과물을 보여주더라고요. 엘가토 페이스캠도 솔직히 말해서 나쁘지 않아요. 얘는 럿이나 뭐 아무것도 안 먹은 겁니다. 기본 네이티브 세팅이에요. 오히려 대비를 낮추고 보정을 조금 먹게 만든 상태로 럿을 만들어가지고 제작해서 적용시 키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얘는 훨씬 조명을 키니까 이 눈에 지금 비치는 거 있죠? 조명 비치는 거 이게 좀 이쁘다고 해야 되나? 뭔가 눈이 또렷해 보이죠? 만화 같은 그런가 딜레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.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살짝 딜레이인데 이 정도면은 웬만한 캡처보들 다 있는 수준?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. 뭐 엄청 특별하게 딜레이가 많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. 여기에 이제 퍼펙트 캠까지 전부 다 적용한 카메라입니다. 다이나믹 렌즈는 살짝 떨어집니다. 뒤에 커튼이나 이런 걸 보시면 알겠지만 다이나믹 렌즈는 좀 떨어지는 게 있는데 그래도 이제 퀄 자체는 아무리 봐도 다르다. 조명 세팅은 확실히 조금 더 만져봐야 될 것 같긴 해요. 근데 얘 조명들이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조명은 아니다 보니까 솔직히 돈을 조금 더 들여가지고 제대로 조명을 맞추시는 걸 저는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. 페이스캠은 퍼펙트캠을 못 쓰네요? 어? 그거 몰랐네? 퍼펙트캠이 안 되면 아마 유캠도 안 될 거예요. 근데 뭐 아무것도 안 쓴 게 나쁘진 않아요. 이게 카메라랑 이렇게 비교를 해서 그렇지 웹캠끼리 비교하면은 페이스캠이 다른 웹캠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. 근데 아무리 번들 렌즈를 써도 미러리스랑은 비교는 안 된다. 이제 바꿔봐야겠죠? 지금은 16mm 렌즈로 바꿨습니다. 16mm 렌즈로 바꾸고 ISO를 한 단계 내렸거든요. 선예도가 좀 더 좋아진 것 같은데? 사각이 너무 넓다는 느낌이 조금 있죠? 이미지 줌을 당겨놨는데 이미지 줌을 쓰니까 근데 AF가 안 잡히는 것 같다? 제대로? 보시면 AF가 진짜 안 잡히죠? 그러니까 이미지 줌을 쓰니까 얼굴 인식 기능이 꺼지는 것 같아요. 그렇네. 이 불러온 거를 크롭핑해서 써야겠네요. 그냥 번들 렌즈를 쓰는 게 낫지 않을까? 근데 번들 렌즈는 조금만 확대를 하면 F4가 이제 그게 되다 보니까 조리개가 낮기는 한데 얘 그리고 비네팅이 엄청 심한 것 같네요. 보면 여기가 엄청 까맣잖아요. 이 동그란 라인으로 검은색이 엄청 진해지죠? 저는 개인적으로 번들 렌즈 써도 될 것 같아요. 이걸 8만 원까지 굳이 주고 살 만한 렌즈는 아닌 것 같다.
다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. 얘도 비니팅이 있긴 한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번들 써도 충분한 것 같고, 일단은 얘로 만일에 세팅을 할 거면은 뒤에 조명은 충분히 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카메라 바디에 다이나믹 렌즈가 워낙 낮기 때문에 조금 조명들을 뒤에 꾸며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웹캠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. 기본적인 그 느낌만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제 원래 세팅 어떻게 쓰고 있었는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. 내추럴한 그런 느낌을 좀 더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뒀습니다. 아까 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다르죠? 아무래도 세팅이 들어가면은 이 친구가 더 좋을 수밖에 없다. 그리고 아까 16mm 렌즈 굳이 안 쓰고 일반 번들 렌즈를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감상평입니다. 그래도 이제 이 친구는 출시된 지도 오래됐고 기본적으로 중고바디이기 때문에 언제 고장날지 알 수가 없다. 그리고 혹시나 고장나더라도 AS를 받을 수가 없다는 점이 좀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,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중고가 아니고 신제품이기 때문에 AS를 받기가 조금 더 수월하겠죠. 혹시라도 문제가 생긴다면. 그리고 얘 순정 상태로 세팅을 했을 때는 별로입니다. 러츠를 어느 정도는 제작을 할 수 있는 분이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근데 그게 있을 거예요. 눈쟁이님, 근데 도대체 지금 사용하는 카메라들도 다 좋은 걸 쓰면서 이걸 도대체 왜 알아봤냐? 지금 약간 비공개이긴 한데 카카오톡 채널을 오픈을 해가지고 비공개 베타로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영상에는 알려드리지 않을게요.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오세요. 그 검색은 안 되실 겁니다. 이 영상에서 말한 거에 힌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세팅들을 아무래도 계속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, 가성비 중에서 최대한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들도 계속 제가 찾아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. 만일에 이 영상 반응이 괜찮다 싶으면은 꾸준하게 올릴 예정이고, 아니면은 나 혼자만 할 거예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. 그럼 모두 안녕! 일단은 16mm 렌즈 이거는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. 오히려 좋은 거 세팅하는데 렌즈? 아 근데 좋은 바디 있을 거면은 4K 기종 바디를 쓰는 거면은 이미 돈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굳이 이 렌즈를 안 쓰고 시그만드 렌즈를 쓰시겠죠? 애매하네요. 렌즈 포지션 군이 살짝.